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눈이랑 코랑 지방 이식하러 온 지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편안하게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번에 어떻게 수술할지 알고 있어요? 뒤트임이랑 밑트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게 라인을 위에 라인 안 닿고? 네, 위에 밑에. 네. 코는 근데 이게 좀 들어간 게 좀 스트레스였을 것 같긴 하다. 수술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번 자체 수술이네요. 네, 맞아요. 그 첫 수술은 언제 하셨었어요? 그 수술? 제가 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 보니까 2019년 1월쯤에서 거의 2년 다 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나 코나 뭐 지방이식 하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주변에서 막 좀 뭐라고 했던 거 있어요? 막 좀 상처받는 말 같은 거? 눈, 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상처받는 말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 그 사진 찍고 남이 찍어준 사진 보면은 좀 약간 왜 저렇게 생겼지?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방이식이야.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불고기 있는 것들 메꿔드릴 거고 조금 입이 돌출됐기 때문에 이런 앞볼의 볼륨, 팔자의 볼륨을 세워서 옆에서 봤을 때도 곡선이 좀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거고 뒤트임이야 여기 손톱 끝 보이죠? 여기까지 최대한 좀 당겨드릴 거예요. 최대한 당겨내려도 절대 어색하진 않을 거니까 이득을 보려면 많이 내려야 될 것 같고 코는 예전에 기증 늑연골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보고 각도를 뭐 바꾸던지 다른 기둥을 세우던지 해서 모양을 좀 바꿔드릴 거예요. 네. 어땠어요 수술? 모르겠어요. 누가 막 눈감 따고 떴는데 끝났어요? 네. 잠깐 기억나는 거는 그거 있어요. 떡 수술 끝나고 간호사님 친지 이랬던 것 같아. 끌려서 나왔던 것 같아. 질질 끌려서 나왔어요? 통증이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약간 땡기 코에 뭐 땡기는 느낌 있어. 눈 밑에 엄청 땡겨요. 트임이 좀 아플 텐데 마취가 다 풀리고 나면. 안 돼. 마취 안 풀려서 죽겠다. 예뻐진 모습으로 기타에서 만나요. 안녕. 비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개월 차 된 지혜입니다. 수술 뭐 하셨었어요? 눈 뒷 밑트임이랑 그다음에 코는 재수술을 했고요. 원래 처음에 실리콘을 안 써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실리콘을 넣었고 그다음에 지방이식은 이마랑 앞볼만 했어요. 팔자도요. 눈 수술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뒤트임이랑 밑트임 같이 했는데 확실히 전보다 눈이 조금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눈이 어떤 눈이었어요? 꼬막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눈꼬리가 아주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올라가 있어서 조금 뭔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튀어 보이고 싶어서. 근데 좀 시원해 보여요 사진 찍었을 때?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눈 라인이 수술하고 나서 좀 보정하는데 시간이 이제 덜 걸려요? 이제 보정을 안 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 눈이긴 해. 보정을 제가 그냥 어플로만 찍은 거여서 따로 보정을 안 하고 그냥 어플로만 찍는데 찍는 거 똑같은 거 똑같이 찍는 거 같아. 사각폰 디온캠으로 이제 찍어요? 그건 남이 찍어줄 때만. 셀카는 혼자 그 스노우나 이런 거 계속 버릇이 돼가지고 어플 계속 사용하긴 하는데 남이 찍어줄 때는 기본 캠을 쓰면 돼. 코가 또 재수술이라고. 근데 코 재수술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모님이랑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가서 했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그치. 그래서 실리콘을 선생님도 걱정되면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뼈를 갈아서 연골가루? 네 맞아요. 그거를 그냥 했는데 나중에 생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조금만 대기치는데 그냥 완전 생착돼서 그냥 제 원래 콧대랑 똑같아진 거예요. 콧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하게 됐어. 지방이식을 또 하셨네요. 네. 지방이식을 지금 1차만 하신 건가요? 2차까지 다 했어요. 아니 제가 탈자주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탈자주랑 하니까 어때요? 안 생겨요 진짜? 사진 이런 거에 안 나와요? 네 나오진 않는 거. 화장 끼임 이런 거 어때요?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생창은 조금 되는데 팔자 막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라 하세요? 처음에 엄마 미쳤냐고 말도 안 하고 저는 수술 전날에 말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수술해 막 이러고 그래도 엄마가 막 미쳤냐고 무슨 수술 또 하냐고 이러면서 자꾸 칼대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맞아 맞아. 친구들은 뭐라 해요? 친구들은 괜찮다 해요? 왜 했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오히려 코 많이 높아지고 확실히 눈매가 많이 튀어 보인다? 이런 말도 많이 해주고 확실히 더 뭔가 뚜렷해졌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최지혜는 최지혜일 것 같은데. 그거만 멀리서 봐도 최지혜 얼굴인데?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붓기랑 이런 건 없었어요? 붓기는 진짜 처음엔 너무 심했었는데 금방 또 빠지긴 하는데 한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많이 심해요 붓기가. 그래서 근데 심지어 코까지 했으니까 그때 여기가 진짜 너무 부어가지고 호빵맨이 그냥 눈도 잘 안 떠지는 눈은 한 건지 안 건지 약간 알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치. 쌍꺼풀 없어서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금방 또 빠졌어. 수술 후에 진짜 특히 조심했던 부분 있어요? 뭐 지방이실 때는 뭐 계속 찬 거를 대고 있어야 된다 해야 되나? 아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얼굴에 아예 그냥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또 누르면 안 좋다고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요? 네, 안 건드리고 그냥 붓기 빼려고 열심히 걷고 호박즙 진짜 막 하루에 아침에 두 개씩 마시고 네. 진짜 붓기 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눈코지 패키지를 이제 앞두신 분들한테 한 가지 꿀팁을 주세요. 꿀팁이요? 그냥 되게 큰 병원보다는 여길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 그런 병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뷰 앱에서 HYEBBEUM을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모두 안녕.